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답을 하실 때 자기의 많이 알려진, 가장 알려진 그 노래를 빼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건데요. 슈퍼스타예요, 저는. 가수 데뷔하고 한 13년 차쯤 됐을 때 만나게 된 노래거든요. 그 노래 자체의 멜로디나 가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그 노래가 전체 제 음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 특별함이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슈퍼스타가 제일 저한테 소중한 곡이고, 하나 더 하라면 흘러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흘러와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고, 저는 이제 노래 만들 때 보통 이제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 습관적으로 잡는 코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장조고 템포도 좀 빠른 곡들을 만드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그 앨범 만들 때는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밝고 빠른 노래만 만드는데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타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템포도 다 느리고 무거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곡도 많고 그런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걸어온 음악 인생 27, 8년의 어떤 전환점은 그 앨범이었기 때문에 흘러간다라는 노래도 저한테는 특별합니다. 네,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그것도 얘기해요? 그러면 알았어. 아프리카 여행을 길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행하다 보면 갑자기 잘 놀다가도 머리가 찌릿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나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 동료들은 공연하고 있고 앨범 내고 있고, 야,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여기서 계속 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탄자니아의 섬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는 배 위에서 만들었어요. 삶의 길이 막 헤엄치고 옆에 같이 함께 가고 있는 다른 배의 속도에 막 비교해가지고 내가 막 발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쪽 물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빠르게 하는 상관없이 그 물길에 하루에 어느 곳인가에는 머무르게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요거 그 EBS에서 라이브 한 영상 있거든요. 그 영상하고 같이 보면 진짜 안성맞춤. 봄에 먹는 도다리 쑥국하고 비슷한 거야.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지만 딱 그 버전으로, 두물머리에서 부르는 버전으로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나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네. 나의 꿈이 항해하는 것.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3월 25일 신곡 나옵니다. 이한철이 만들어내는 국악 느낌의 노래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작가 중에 달거리라는 그 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구조를 따와가지고 제 스타일로 이렇게 재해석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한철님에 대한 나무위키는 데뷔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음악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작품 느낌을 가진 뮤지션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슈퍼스타의 원히트 원더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상당히 적평가되고 있다. 라는 이 나무위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 많이 하시던데 저평가된 저한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는 다들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그 귀에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만 저평가된 게 아니라 수두룩해요, 제 주변에 훌륭한 뮤지션들이. 그래서 음악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니 차트에 있는 노래들 긁어서만 듣지 마시고, 그 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음원 사이트 가면 인디, 락 이런 좀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새로 나온 노래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노래들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저평가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김뜻돌 음악이 엄청 좋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최근 즐겨 듣는 음악이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우리가 호흡이 잘 맞다. 물을
매끄럽다 진짜. 흘러간다 진짜. 그 삐뽀삐뽀라는 노래가 있고 또 사라져라는 노래도 있고 최근에 나온 노래를 전 되게 좋아하는데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랜만에 군더더기 없는 락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최첨단맨이라는 밴드 있거든요. 그 밴드도 되게 좋아요. 약간 80년대 스타일의 그런 역시 신스팝 그런 거 음악 하는 팀인데 팀도 너무 좋고 LP 듣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운드적으로도 좀 중음이 많이 부각되어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또 불독맨션 앨범 최근에 이제 LP로 발매를 해서 그런 또 계기도 있었고 고향 대구에서 음악 들을 때가 딱 그 LP로 한창 들을 때였고 그리고 서울 딱 오면서 그때부터는 또 CD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턴테이블 걸어놓으면 일단 멈춤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듣게 되고 또 막 30년 전 이럴 때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이 고스란히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물 가꾸기도 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식물이 있는데 관리가 제 담당입니다. 여기 있고 작업실에 식물들 있고 집에 또 있고. 그럼 요즘 최근에 간 맛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목포 가실 수 있겠어요. 목포. 양념. 앞으로 나오셨어요. 양념 꽃게. 그 먹을 때 뭐가 불편해요? 이게 이제 막 발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포에 가면 그거를 살을 다 발라서 안에 순살만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순살이 있고 양념이 있어요. 과정도 너무 편리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반려가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반려식물, 반려동물처럼 뮤지션도 진짜 가깝게 느껴지는 누군가가 우리 일상생활에 다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뮤지션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은데 뮤지션을 외로워하고 그냥 뮤지션을 가깝게 친구로 지내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많고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뮤지컬 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로컬 분들하고 뮤지션을 연결시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저는 조금씩 이렇게 뮤지션으로 성장해왔던 것 같아요. 고백하건대 데뷔 시절의 앨범을 들어보면 바이브레이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8년 전에 그래도 프로 가수라면 완성된 형태로 딱 등장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운 좋게 뭐 유재음악 경연대회나 대학가요제 통해서 갑자기 가수가 됐잖아요.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뮤지션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팬들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인연을 이렇게 맺어왔다는 것도 이것도 지금은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만족하고 더 성장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역량이나 기술들로 사랑받는 반려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뮤지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반려가수라는 수식어 말고 사람들이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게 반려가수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그 빛을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쫓아서 음악 듣는 뮤지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도 더 그냥 가깝게 함께 노래 부르는 가수 그런 뮤지션으로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봄에 열심히 만든 노래들이 이제 나우의 이름으로 여름에 나올 거고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목이 좀 물리고 바닥이 좀 질척질척 하더라도 락 페스티벌이 꼭 열리는 그런 2022년 여름이었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조금 쌀쌀하더라도 담요 쓰고 가을에 알죠? 저기 올림픽 공원 그 페스티벌 그런 공연 볼 수 있었으면 또 기회가 된다면 무대에 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대구에 팔봉산에 보면 갓바위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위에 가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그런 걸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평소에 운동 안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조금만 돌면 이제 됐고 한 번만 더 돌면 되고 다섯 계단만 더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 정상에 오르게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오미크론으로 이 확산세가 심상치는 않지만 코비 넘기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뮤지션들은 좀 공연할 기회도 어디인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의 건강은 각자가 좀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또 음악 안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을 궁금하게